아니 어머님께서 성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TBC 성우 공채 1기 출신이세요? 아, 전공 살려서 또 다른 일 하고 계세요? 어, 전공을 살렸다면 무슨 일 하시죠? 보이스 피싱 하고 계세요? 예. 대한민국 1%만 온다는 이 카페 오늘은 과연 어떤 손님이 올까? 어, 여보세요? 어, 어, 그, 그래 외제차를 해. 어, 2억짜리 벤, 어, 그거 하고, 어, 스포츠카, 페러리 3억 2천짜리 8기통으로, 오케이. 일단 그거 정리해놔. 이따 전화할게. 어, 그럼. 야, 역시 1%는 다르구나. 손님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어, 여기 마틴이 있나? 예, 마틴이 있습니다. 그럼 1920년산 칠레의 와인은? 있습니다. 어, 일단 따뜻한 물하고 프림진 갖다 줘. 따뜻한 물하고 프림진. 어, 무료니까요. 그래, 그래. 고마워. 아, 부드러워. 나 이게 느낌이 좋아. 아, 부드럽다. 아. 어? 평창동 윤 회장님 차제분? 어, 박 회장님 막내 아들 박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었습니다. 제가 좀 늦었죠? 아니, 저도 금방 왔어요. 네네. 네,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박 이사님 유학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파리 농업대학 졸업하고 한국 들어와서 전공사 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무슨 일 하시죠? 소작 농하고 있어요. 예. 호남 평야 2만 평 제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이사님 어머님께서 성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TBC 성우 공채 1기 출신이세요? 아, 전공 살려서 또 다른 일 하고 계세요? 어, 전공을 살렸다면 무슨 일 하시죠? 보이스 피싱 하고 계세요? 예. 아,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어, 여보세요? 어. 그래, 그 벤 2억짜리 하기로 했고, 어. 스포츠카 3억 2억짜리, 어. 그래, 그거 두 대 해, 어. 그래. 그럼 내일 청담동으로 2시까지 퐁퐁하고 수세미 갖고 가면 되지, 어. 야, 한 대 땅인데 2만 원은 줘야 돼. 야, 벤은 크니까 3만 원 줘야 돼, 알았어? 야, 이거 큰 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나 혼자 닦을 거야, 알았지? 어? 알았어. 내일 깨끗이 닦을게, 끊어. 어, 아버지네. 여보세요? 네, 아버지. 아, 제가 아버지 사업을 어떻게 물려받아요? 아버지, 중동에서 쫀득이 안 팔린다고요? 파리 유학 갔다 오신 분? 네네. 예, 평창동 사시는 분? 아, 예, 맞습니다. 예. 뭐 제가 경력은 다 봤는데요. 예, 예. 뭐 굉장하고요. 근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한 명입니다. 예. 괜찮겠어요? 예, 편안하게 말할게요. 도배 한 명이요. 네, 네 저요. 저 한 7년 했어요, 도배. 제가 잘 붙였죠. 제가 인력을 많이 뽑는 게 아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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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예. 액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모서리 쪽에 들댔다. 예. 그러니까 그 약간 벽지가 울었을 때 어떻게 예. 될까요? 울었을 때는 이거 예. 이렇게 이렇게 울었을 때. 잘하시는데? 예, 울었을 때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윤성호 씨, 윤성호 씨, 봉고차 타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공쳤네.